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잘 되고 있나? 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트롯 이찬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떤 이유로 이 딩고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느냐, 100만 뷰를 넘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100만 뷰를 넘고 지금 아마 한 120, 30만 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재미난 선물을 드리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겠습니다. 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차량 탑승 완료.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시절 인연 축 100만 뷰 딩고가 찬원에게. 아, 감동이야. 아, 진짜 딩고가 100만 뷰가 넘다니. 아, 감동이야. 와, 이거 왜 이렇게 이쁜 모습? 마카롱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네. 진짜 이쁘죠? 이 M은 미스터 트롯의 M, 그리고 진선미 할 때 제가 미잖아요. 미 할 때 그 M인 것 같아요. 막 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끼워 맞지. 근데 너무 이쁘다.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 딩고라이브 시절 인연 100만 뷰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정말 준비된 게 아닌데, 제 차에 보면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선물, 그때 제가 저 데뷔 100일 날 선물해 주신 분 있어요. 여기 보면 찬원님 시절 인연 100만 뷰 축하해요. 여기도 이번에 시절 인연 100만 뷰 축하드리고요. 시절 인연 100만 뷰 응원합니다. 자, 이게 제가 데뷔 100일과 동시에 시절 인연 100만 뷰를 돌파하면서 같이 참 축하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영상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손수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댓글만 15,000개가 달려있어요. 김경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시절 인연 노래 들을 때마다 감미로운 보이스에 빠져듭니다. 대박나세요. 찬도령님 화이팅! 사랑합니다. 김경임님은 제 영상에 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신데, 이번에도 참 이렇게 이쁘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정희님께서 남겨주실 댓글입니다. 이찬원님 시절 인연 들을 때마다 감동 감동 또 감동. 너무 잘 부르시네요. 항상 제 핸드폰에 전화올 때 시절 인연이 나오는데 전화 받기가 싫어지군요. 계속 들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이찬원짱 세계 슈퍼 트롯스타 이찬원 대단히 응원해. 이찬원 영원히 이찬원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화는 받으셔야죠. 한하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찬원 오늘 100만 뷰 축하. 다시. 한하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찬원 오늘 100만 뷰 행복하고 설레이고 뭐라 말할 수 없이 가슴 벅찬 날입니다. 오늘 아픈 곳이 있어 큰 병원에 갔다가 조금 아픈 치료 중에도 울찬원님이 떠올랐어요. 어찌나 힘이 되던지 가족은 하나도 생각나질 않았어요. 가족보다 우선순위가 돼버린 내가수 이찬원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이 돼주시는 찬원님 노래 공짜로 듣고 누리고 사는 것 같아 늘 미안하고 신세진 마음이랍니다. 하루의 고단함 꿀잠으로 회복하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가 편찮으셔서 병원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큰 병원에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괜히 또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하루빨리 쾌차하시고, 3주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니까 아마 지금은 아주 건강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찬원님 노래 공짜로 듣고 누리고 사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신세진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공짜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찬원님 시절 인연 길이길이 나올 명곡입니다. 어쩜 이리 잘 부르실까? 트롯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감성 어린 노래까지. 팔색조 가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다양한 장르 그리고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장르에서 좋은 노래,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댓글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지만 항상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특별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이 밴 라이브에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그 세 분 외에 선물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찬원이의 얼굴을 소중히 간직하시라고 제가 잠깐의 캡처 타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스. 링크가 잘 안 되는데. 여기까지. 후, 예.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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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린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 워우 워우 워우.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내 생 최고의 사랑일지 미친 사랑의 시작일지 해봐야 하는 게 사랑이지. 이제 우리 시작할까.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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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운전하다가 널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좋아 파란 불이 떴고 너에게 난 구했고 S라인에 난 자석처럼 끌려. 예! 요! 랩은 너무 어려워. 난 역시 트롯. 내가 딩고에 다시 왔어. 랩 너무 어려워.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워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난 믿겠어. 그 황홀했던 순간을 내 생 최고의 사랑이든 미친 사랑의 시작이 절대 후회는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시작할까. 워우 워우 워우. 그래 느낌이야. 이건 본능이야. 워우 워우 워우. Everybody now. 워우 워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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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역시 랩은 너무 어렵네요. 정말 트로트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이찬원을 사랑해 주시고 딩고 뮤직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